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 동탕. 오늘 저 좀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안경. 안경. 새로운 안경.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맞죠? 정답은 눈썹을 그렸어요. 오. 네. 오. 그 반응이 없네? 아니, 뭐 눈썹을 그리는 얘기를 했었는데 눈썹을 떠나가지고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기억나세요? 네. 상훈 씨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아닙니다. 알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TV 틀면은 네. 까만 천에 앞에 그림만 그리고 머리 뽀글뽀글 파마 아저씨, 밥 아저씨, 완전 뻥쟁이. 왜 뻥쟁이? 맨날 이게 사진인가 그림인가 구분 잘 안 되는 어려운 그림 같고 참 쉽죠.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니 자기는 쉽지 나는 하나도 안 쉬운데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아저씨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망쳤다고 생각해봐요. 네. 보통 막 스케치북 찍고 에이 다시 그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밥 아저씨는 괜찮아요. 그냥 덧그리기만 하면 돼요. 실수한 게 아니라 단지 행복한 사고가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 실수가 아니라 행복한 사고. 사고. 완전 멋쟁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딱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괜찮아. 이거는 행복한 사고야.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좋고. 그거는 약간 행복한 사고야. 그건 약간 행복한 사고가 일어났을 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밥 아저씨의 명언처럼 여러분들 실수할 때마다 뭐 자책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준 행복한 사고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퀴즈 참 쉽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오늘 퀴즈 참 쉽죠? 이거. 참 쉽죠? 아, 요거구나. 오케이. 쉬운 문제로 부탁드립니다. 퀴즈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뿌뿌! 띠띠!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무연휘발유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무연휘발유의 무연을 연기가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무연은 이것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생각지 못했다. 아, 허를 찔렀다. 연이 한자군요. 정답, 광물연. 광물. 광물은 맞아요? 광물 중에 하나 고르면 돼. 탄석. 그 광물 이름이 저희가 익숙한가요? 정답, 이산화탄소. 그렇지. 아, 유황.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중학교 때 과학에서 뭐 무르기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막 치 그 다이아몬드고 그렇지 단단하고 그 그런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배웠던 게 생각이 나요. 17년 전에 과학 주머니에 있었어 다 하나씩. 네. 마그네슘. 마그네슘. 중금속. 아, 중금속. 니켈. 와우, 정답 납. 납. 나비언. 나비언 맞아. 납이야. 납이야. 납 정답입니다. 아, 예스. 납. 납이 없구나. 납. 아, 무연 휘발유니까 납이 없는 휘발유네. 나머지는 다 납이 있어요? 성능으로 보면 유연 휘발유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납은 연소가 되지 않아 배기가스로 전부 배출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몸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납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무연 휘발유를 팔기 시작했으며 1993년에는 유연 휘발유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아, 어디나 다 무연 휘발유구나.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 단계를 1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선언 조건은 무엇일까요? 감염자가 3만을 넘었을 때. 확진자, 뭐 사망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백신 개발까지 1년 이상 걸릴 때. 이것도 아니고요. 아, 뭐 몇 개 이상 나라에서 그렇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30개국 이상에서 전염병이 돌 때. 나라가 오케이. 전체 대륙에서 이 전염병이 다 발견됐을 때. 비슷합니다.
5개 대륙 이상에서 발견됐을 때. 3개 이상의 대륙에서 발생했을 때. 2개 이상의 대륙에서 발생했을 때. 와우! 판타스틱! 예스. 5단계 등급이 그 나라와 이웃나라 정도까지를 지금 에피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선 그렇구나. 대륙 자체의 이동이 가능할 때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단계인데 맞아요. 이 정도면 시청자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정도 빨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기원합니다라고 녹화를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더 퍼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 이게 방송될 때쯤에는 좀 종식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최근 직장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숫자 징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생활과 업무, 변화 없이 똑같은 대인관계, 그리고 분기별 업무 수행 평가와 실적 결산이 이루어지는 직장 문화 등으로 인해 3개월 단위로 이직이나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현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333의 법칙. 3개월 동안 3kg가 쪘다. 아무 말 대잔치 아니야 지금 이거 뭐야? 그럼 3, 나머지 3은 뭐야? 3kg를 빼자. 3kg 빼자. 오케이. 369. 오 괜찮은데? 369 법칙. 369 중후군 정답입니다. 어, 야, 와우! 진짜로? 진짜로? 와우! 대박! 야, 이거 소 뒷걸음질 치다가 완전 때로 잡았습니다. 제대로 잡았다. 왜 369예요?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직장인들이 반복해서 겪는 우울증과 무기력증 등을 일컫는 말이라고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노 찬스 클리어를 하고 있어. 세 번째 문제까지 아주 안정적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노체스 클리어 큰 소리로 뻥뻥 쳤을 땐 꼭 실패하는데 맞아요. 이럴 때 역사가 탄생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언급하지 말고 노체스 클리어 할 때 진짜 그때 막 모든 세레모니를 다 하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멘사는 가장 크고 오래된 고지능자의 모임이자 비영리 단체로 인구 대비 상위 2%의 지능지수 IQ 148 이상을 가지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인종 및 종교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멘사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저희 많이 풀죠. 어원은 또 의외로 예를 들면 옥수수 이런 거였죠. 왜냐? 당시 라틴에서 유행하던 건 입만 산 옥수수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사먹어서. 멘사 회원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그냥 방송을 위해서? 연예인이에요. 개그맨 중에 블랑카라고 있습니다. 오. 사장님 나빠요. 그 친구가 개그맨 최초 멘사 회원이에요. 오.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모르면 얘가 뻥친구다. 전화 받을 때 이상한 소리 안 하면 좋겠다. 방송인데. 깨지나. 랑카야 퀴즈를 풀고 있는데 퀴즈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멘사가 무슨 뜻이냐? 테이블이란 뜻이야. 테이블? 어. 왜? 선조들이 뭐 이렇게 원탁에 모여서 그걸 했다 그래서 그게 상징성. 아하.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달라 보인다. 그래.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우리 지금 한국 직업 방송의 꼬리공탕이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이야. 네, 아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힘을 합쳤을 때 엄청난 파워를 내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 잘 둬서 우리 이 역경을 다 같이 이겨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야, 역시 멘사. 코로나 나빠요. 코로나 나빠요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따 전화할게. 정말. 됐어. 정말 멋있습니다. 완벽하다. 정답 테이블. 와 테이블. 원탁. 아니어야 저 아니어야 아니어야 완성인데 아니어야 좋긴데. 원탁 정답. 원탁. 와. 오케이. 아 원탁일 것 같더라.
다 같이 모여서 삥 둘러 앉았어. 옥수수나 원탁이나 거의 뭐 아. 거의 갔었죠 저희도. 옥수수도 2응이고 원탁도 2응이고 맞습니다. 뭐 다를 게 없지. 조금만 더 하면 됐었는데 어쨌든 방송 분량을 생각하는 어, 저희.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벨기에의 2대 국왕인 레오폴드 2세는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유태인을 확살한 히틀러를 능가하는 살인마라는 악평이 높은 사람입니다. 진짜? 레오폴드 2세가 아프리카에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콩고에 진출했으나 실상은 원주민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해 이것을 생산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원주민 각 가족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죽이기도 했을 정도로 잔인한 학살을 계속했으며 레오폴드 2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소문이 점차 퍼지기 시작하자 자국 벨기에인들 역시 최악의 죄악이라며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오폴드 2세가 원주민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생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옥수수. 옥수수. 정답. 아니요. 정답 사탕수수. 요 콩고에서 주생산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에 따른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걸 계속 생산하라고 강제적으로 시켰을 거 아니에요? 보석입니다. 보석. 아 맞죠. 보석. 보석. 보석 아니에요? 정답 커피. 정답 가죽. 아 정답 나무. 벌목. 어. 가자. 아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겠습니다. 어차피 전화 연결해서. 야 일어나. 앞으로. 빰빠라밤 빰빰빰빠라밤.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야. 가자. 문상원 입시다. 촬영 감독 입시다. 와우! 판타스틱! 예스! 무배자고요.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고요. 나무? 이거를 채취해서 가공을 시킵니다. 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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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우리 몫입니다. 나무에서 채취를 해서 가공을 해. 고로쇠 수액도 아니고 이게 뭐지? 나무에서 뭘 채취하지? 아, 감 못 잡겠는데? 아시아 최초! 한 문제 2찬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시아인 어차피 최초! 어차피 두 개는 우리에게 배당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는 힘껏 세게 해볼게. 아, 깜짝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웃음 마크인데? 원하는 거 다 해줘. 와우! 야, 이런 게 생겼어? 조연출 힌트 가볼래? 만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화? 원피스. 나 만화를 안 봐. 저 원피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난 본 적이 없어. 아시아인 최초. 한 문제 두 찬스 쓰고도 실패! 아, 알았습니다. 알았어? 요것만 알고 있었네요. 이게 설명해줘, 설명해줘. 이게 역할이? 주인공의... 이름이야? 무기 같은, 그러니까 주인공 아~ 기술 같은 능력. 정답 고무. 정답입니다. 와. 아시아 최초, 한국 최초, 세계 최초 한 문제 두 찬스. 다 실패. 목이나 어깨 결림, 두통이나 소화불량까지 직장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근심과 걱정이 단단하게 뭉쳐진 스트레스.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더 건강하게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어컨 브랜드 캐리어의 사장 윌리스 캐리어는 젊은 시절 가스 정화장치 설치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새로 도입된 기술이 시행착오로 인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자 캐리어는 실패했다는 생각에 심리적 공황과 심한 복통,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죠. 그러나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한 그는 근심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른바 근심을 해결하는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장치 설비가 실패한다면 2만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지만 죽이거나 구속시키지는 않았겠죠. 최악의 경우는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악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건데요. 쫓겨나면 다른 일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겁니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연구했고 그 결과 $5,000의 부속 장치를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은 $20,000의 손실이 아니라 $15,000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캐리어가 걱정만 하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실패한 결과에 스트레스로 인한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했을 텐데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캐리어의 근심을 해결하는 공식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줄여서 꼬꼬질.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잘 지내시냐는 인사가 좀 무색하죠? 예, 저도 그래서 네. 일을 많이 하니까 잘 지내냐, 이제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예.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 trying to be fine 이렇게 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써먹어야 되겠다. 예. 있어 보인다. How are you? I'm trying to be fine. 와. 아~ 영어 공부 시간이 되버렸네. 요즘엔 그게 정답 같아요. 잘 그렇죠. 지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진짜 그 주제네요.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스트레스 관리에 와.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건데 요즘 시기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요소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짜증나게 하는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걱정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걱정, 스트레스, 뭐 극복법, 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걱정, 스트레스, 극복법. 근데 카네기 씨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차 대전 그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한 숫자보다 미국에서 걱정으로 인한 그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뭐 누구나 걱정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스트레스 있는 거 아니야? 뭐 한잔하고 풀어.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인 거죠.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방이 여러 개 있다면 만약에 어떤 한 살인자가 있어요. 요즘에 또 뭐 얼마 전에 그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가 노출된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 그 교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어릴 때부터 뭐 가족에서 소외되어서 이제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됐으니 집에 한 달만 따뜻한 밥 먹이고 가족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성격이 좋아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자원해 주십시오. 네. 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절대요. 절대 못하겠죠. 네, 네, 네. 저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 한쪽에 살인마를 들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내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게 뭐 네.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도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방 안에 살인자 비슷한 애를 넣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이걸 방 안쪽에 치워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얘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걱정 스트레스를 완전히 내몰거나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안은. 근데 적어도 이것을 다루는 원칙과 기술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드네요. 우리는 그런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 뭐 또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올 수 있죠. 다른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외부의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거죠. 경제적인 뭐 고통, 그다음에 뭐 불안, 뭐 미래에 대한 진로, 나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 이게 한쪽에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면증, 탈모, 두근거림, 뭐 짜증, 원망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란 걸 부를 때 혹시 스트레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짜증난 상사가 스트레스예요. 내 미래 불안함이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답변을 하죠. 근데 이 말 속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얘가 나에게 스트레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란 것은 사실은 원인, 즉 자극이고 이게 결과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 결과 반응 양식을 결정하는 내 태도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원인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네. 얘들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원인, 그러니까 즉 스트레서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어떤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불안, 걱정이라는 반응을 그 선택하는 내 태도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거의 뭐 인간의 모든 존엄성들이 말살되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본인도 겪었고 쭉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본인의 저서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분명한 사람만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진짜 모든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의 자유가 뭐냐면 나를 그 억압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그 요소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그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 스트레스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일 뿐이고 네. 이것에 대한 내 반응 양식이 스트레스 반응 양식이고 스트레스다 이렇게 네.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거 뭐 마음먹기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미래에 대한 진로 자체가 스트레스라면 이건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뭐 복권으로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뭐 늘 끊이지 않게 돈이 나오는 어떤 걸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거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직장 상태가 스트레스다면 그 사람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반응 양식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조절하자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 데일 카네기 행복론에 소개된 몇 가지 원칙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두 분에게도 혹시 도움될 만한 원칙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1의 첫 번째 나오는 원칙이요. 30개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라는 원칙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 이게 대전제 조건이에요. 네. 들어보시고 김이 좀 새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기껏 하루를 열심히 살라고 네. 누가 그걸 모르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공감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라고 했냐면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모래시계를 연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 이렇게 딱 보면 네. 모래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 모래시계처럼 뭉쳐있는 거죠. 네. 이게 동시에 서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모래시계가 작동하질 않죠. 네.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원리는 한 번에 하나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 뭉쳐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내려오기 때문에 60분이 흘러가는 것이고 1분이 흘러가서 1분이나 60분이 흘러가서 또 뒤집으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다음 날이 막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막 막연하고 두렵고 이러면 제 머릿속에 모래시계 그림을 딱 떠올려요. 내가 지금 엉켜있다. 한 번에 하나씩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와서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하나씩 모래알이 빠져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는 게 대전제가 되는 원칙인 네. 거죠. 예. 미래가 아무리 두렵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회차에 있는 방송을 잘하는 것인 거죠. 네. 미래가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멀리 있는 희미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치. 가까이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노래가 갑자기 네. 지금 이 순간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인 것이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재미난 게 두 번째로 이런 원칙이 있어요. 최악의 가능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네.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악의 상황. 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뭐 만약에 뭐 방송이 잘못되면 뭐 PD님이 우리를 뭐 세워놓고 뭐 야구방망이로 때립니까? 그러지는. 뭐 어떤 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는 그냥 방송 잘리는 게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쵸? 방송. 네. 이 연계가 되는 순간이 최악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직은 없었어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계약 엇박으러지고 네. 네. 그 다음에 욕먹고 그렇죠. 욕먹으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욕먹어서 이 일 접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직장생활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기로 한 일이 완전 망했어요. 뭐 회의 시간에 자료 준비하기로 했는데 뭐 노출돼서는 안 될 자료가 뭐 노출됐다거나 뭐 카톡을 김 부장 잘못 보내고 미친놈이라는데 김 부장님한테 보냈다거나 와이가 뭔가 네. 뭔가 소름 끼칠 만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네네네.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네. 저도 회사에서 막 굉장히 중요하거나 어떤 복잡한 일이 있으면 전날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걱정 많을 때가 이제 아주 걱정되고 어려운 그 강의를 해야 될 때도 걱정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 말씀하셨다시피 그 회사에서 저를 더 이상 안 부르겠죠. 네네. 설마 강사가 강의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계란을 던지거나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네네. 조용히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하겠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직장 생활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뭐 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해고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고 현실적으로 가정했을 때는 욕먹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래 욕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온 건데 여기 재미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위장병, 그 궤양이나 이런 걸 걸리면 죽었대요. 그 치료법이 발달하지 않아요. 카네기 씨가 그 책을 쓸 때는 위궤양으로도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거예요. 그 몸무게가 80kg였는데 40kg대까지 빠지고 당신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 원칙을 제 마음속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내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6개월 뒤에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6개월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계산하자. 그러면 자기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게 여행이었대요, 여행. 네. 세계 여행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요, 뭐. 이제 세계 여행을 가는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관을 짜서 가요. 왜냐면 그 여행 중에도 자기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을 짜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서는 왜 유람선 우리 타이타닉호 이런 거 봐도 나오지만 뭐 파티도 있고 막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대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이러면서 그 배 안에서 6개월을 여행하고 안 죽고 돌아와서 그리고도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만약에 그러면 6개월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하고 살았으면 그 6개월 안에 죽었을 수도 있고 그쵸. 또는 살았더라도 걱정만 하면서 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악의 상황 죽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에만 집중했더니 어차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최악의 상황. 나는 이 방송 안 한다 그러면. 예. 나는 이 강의는 뭐 앞으로는 안 해. 나는 저 부장님한테 그 욕먹고 아니면 뭐 부서를 옮길 수 있어.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개선을 노력하는 거죠. 한 가지 정도만 더 할까요? 지금 시간을 보면 한 가지 정도만 원칙을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뭐 스트레스의 종류는 되게 많지만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부당한 어떤 취급을 받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원칙이 나와요. 그 나에게 대한 부당한 비난은 종종 위장된 칭찬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이제 부당하게 비난이 온다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근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욕을 먹어요. 네. 그것은 위장된 칭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질투죠. 네, 그러니까 와. 죽은 개는 걷어차지 않는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존재이고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에 대한 비단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그만큼 나는 뭔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대처한다면 이 불안의 시대에 또는 스트레스의 시대에 그래도 스스로에게 도움되는 한두 가지의 지침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 오늘 되게 이거 저기 진료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상담료를. 예. 예, 오늘 너무 도움되는 강의였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예예. 정신승리가 약간 조롱하는 투로 쓰이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죠. 정신승리 절대 나쁜 게 아닌 것 같고 그치. 이게 사실 이겨내는 지혜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비난은 위장된 칭찬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오늘로써 평생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한 가지씩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현실을 도피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리는 늘 그 긴장 속에 살아요. 예. 그렇지만 그 긴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한데 그 내딛을 때는 이제 그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예. 좋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보석 같은 주옥 같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